여러분 보세요. 예. 우와. 이야. 여기는 춘천 명동길, 춘천의 명물을 찾아왔습니다. 와, 여긴가 보구나, 여기. 추억의 튀김만두 골목. 현재는 네 곳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찾은 곳은 또또와 스낵. 우와, 만두. 안녕하세요. 네. 군만두 좀 먹으러 왔어요. 오, 이야. 우와, 예. 이야. 이야. 오, 맛있겠다. 이야. 벌써부터 침 500cc 흘려버렸습니다. 저희 군만두 두 개 좀 예, 해주세요. 예. 만두. 시켜놓은 만두 일단 옆으로 옮겨놓고요. 오. 방금 찐 만두도 식히기 위해 옆으로 살포시. 안에서는 아드님이 쉴 새 없이 만두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기도 만두 계속 만드시네요, 만두. 와, 수작업으로 돼. 옛 풍경 그대로 튀김 만두 골목. 시대를 초월한 주전부리, 만두, 떡볶이, 라면, 쫄면 등을 팔고 있습니다. 1차로 쪄낸 만두를 기름에 튀기는 게 튀김 만두. 이 골목을 탄생시킨 1등 공신입니다. 50년째 만두를 빚고 튀겨오신 또또아 사장님. 어느덧 70대가 훌쩍 넘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청춘을 바쳐온 튀김만두이기에 마치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자식과도 같은 튀김만두를 실제로 아드님이 2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님도 마찬가지로 2대째, 3대째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군만두랑 또 다른 거 인기 메뉴가 뭐예요? 쫄볶이? 아, 그것도 하나 주세요. 야, 이 통이 아주 드럼통 완전 옛날 드럼통. 몇십 년 된 것 같아. 완전 노릇노릇. 고소한 소리와 냄새의 유혹. 옛날 크게 군것질할 게 없을 시절에는 튀김 만두 골목 여기를 그냥 지나치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군침만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덧 노릇노릇 자세 나왔습니다. 몽실몽실 빵빵해진 튀김 만두. 아, 네. 오, 푸짐하다. 잘 먹겠습니다. 나뭇잎 문양의 올챙이배 같습니다. 아주 딱딱하지는 않고 부드러우면서 바삭바삭. 옛날 만두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 한 입 또는 두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찰떡궁합 단무지. 시원한 생맥주도 동시에 생각났습니다. 보기엔 뭐 별거 없어 보여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만두. 자꾸만 손이 가는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당면, 고기, 채소, 여기에 특제 소스로 버무린 특히 후추 맛이 아주 강한
만두입니다. 밀가루 반죽해 숙성시켜 만두피 만들고 속재료 넣어 모양내서 빚고 A부터 Z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만두입니다. 게다가 튀긴 만두는 1차로 찐 만두를 기름에 한 번 더 튀겨야 하기에 더욱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시켰던 메뉴 쫄볶기도 다 완성됐습니다. 금방 나오시네. 잘 먹겠습니다. 딱 어릴 적 만화 가게에서 먹던 맛. 달달하면서 맵다. 쫄면이라 그런지 역시 보기만 해도 쫄깃해 보입니다. 양념이 아주 잘 배어 있겠죠. 숟가락에 야무지게 올려서 첫 술 슝. 저는 떡볶이, 밀떡입니다. 나이 들어 떡볶이 잘 안 찾게 됐는데 양념이 아주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환상의 짝꿍 튀김 만두와 떡볶이 국물. 역시 50년 내공의 맛은 달라도 뭔가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감칠맛 나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맛. 아쉽게도 김밥은 없습니다. 대신 공깃밥이 있어요. 튀김 만두의 진정한 본가다운 장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모자가 마주 앉아 만두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푸근합니다. 2대째 이어가는 되물림 식당. 변치 않는 맛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의 맛 문화유산 튀김만두의 본가 또또와 스낵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